집에서 쓸 전동공구 하나 장만을 했는데 리듬이 가는 제품을 쓰면 좀 나을 것 같아서 임팩트 드라이브하고 그냥 드릴하고 같이 있는 걸 세트로 준비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각종 드릴하고 이제 뭐 공구들이 다 들어가 있고 이거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 제품 같이 들어가요. 2년 동안 부상 보증 이런 거 개봉하면 반품이 안 된다는데 각종 도구 확실히 케이스도 만듦새가 좀 틀리네요. 일반 중국제 뭐 이런 거보다 보증서, 사용설명서, 임팩 드라이버, 그 다음에 드릴 10.8V 배터리가 두 개가 있고 충전기 좀 크네요. 임팩 드릴, 자그마한 임팩 드릴 천동대 눌러서 빼고 집어넣을 땐 그냥 힘이 느껴지는 힘이 제가 이거 산 이유는 임팩트 드라이버 때문에 이걸로 자동차 타이어를 좀 교환할 수 있을지 한번 이 뭔 개소리야! 리듬 오늘은 집안 좀 꾸밀려고요. 요 문고리를 작업해 주려고 하는데 요거 문고리를 교체를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제품 요거도 교체를 해 주려고 하는데 7,000원인가 이거밖에 안 되더라고요. 각 문 방이 하나 둘 셋 넷 네 개에다가 화장실 두 개 여섯 개인데 화장실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금 일단 교체를 하기로 했습니다. 20년이 넘은 집이라 이 문고리 나이도 20년이 넘었죠.
그 전에 설치를 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조는 머리를 보면 20년이 넘은 제품이죠. 언박싱을 좀 해보면 냉물은 뭐 크게 틀림은 없습니다. 키 중심부에 있는 키 뭉치가 있고 그 다음에 앞에 꼬리 뒤에 꼬리 뭐 이렇게 이게 답니다. 이 제품 준비물은 이 드라이버 같은 그 뾰족한 거 하나에다가 전동 트림 일단 요거를 먼저 분리를 해야 됩니다. 요 틈새를 누르면 요거를 눌러주면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빠집니다. 다음 요거를 다 눌러서 풀어주고 요 볼트 두 개를 풀어야 이 바깥에가 빠지게 됩니다. 뭉치가 이렇게 빠졌죠. 그 다음에 요 앞부분 완전히 풀리게 됐죠. 요거는 필요한 물건만 쓸 겁니다. 필요한 물건만. 이거를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데, 방향을. 문이 닫히는 쪽, 그 다음에 여기 툭 튀어나온 부분이 안쪽, 이렇게 구멍이 있는 부분이 바깥쪽. 기존에 있는 볼트를 재활용해도 되고, 가급적이면 새 제품에 같이 동봉되어 있는 제품을 쓰는 게 좋아요. 자, 일반 나사 두 개를. 아, 조립은 분해 역순. 만 받고 그 다음에 가운데 헤드 부분을 밀어넣는 건데 이걸 살짝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딱 나올 때까지 볼트 넣는 부분이 안쪽 볼트 없는 부분이 바깥쪽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구멍은 문이 잠겼을 때 비상용으로 바깥에서 열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안에는 락으로 걸어서 잠가주는 장치 방향에 맞춰 끼워주면 돼. You keep calling, yeah, you're insecure. I think 33 beats your high score. And I'm loving and it's keeping you awake. You're guessing but you're not quite sure. Overthinking why you're being ignored. I'm declining cause the shots I'd rather take.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I tell you that I'm sorry. We both know that I'm not. Last night you said it's over. This morning we forgot. What I did, what you did to me. They say our love's a catastrophe. But what's it meant to be? I hate you but I want you. We keep going. 모든 방의 작업을 다 끝냈고 22년 만에 방문 손잡이도 교체하고 22년 만에 형광등도 교체하고 스탠리 10.8V 콤보 킷 임팩트 드라이버하고 일반 드릴 드라이버하고 가정에서는 하나씩 준비해 두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나중에 차후에 임팩트 드라이버 한번 진짜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되는지 안 되는지 물론 기대는 안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5만원? 어우 내가 싸게 한 거네.